이전에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들어갔었던 저 솔라루프 같은 경우는 전자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 작은 배터리 있죠. 거기에만 충전을 했었는데, 이제 아이오닉5에 들어간 저 솔라루프는 주 전원, 이 바닥에 낮게 깔린 배터리에까지 충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,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. 저게 자그마치 130만 원인데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촬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찍어뒀습니다. 몇 퍼센트에서 지금 시동을 껐는지. 지금 76%, 400km 갈수 있다고 나오고요. 에어컨을 켰으면은, 키면은 375km, 25km나 떨어지는구나, 이번엔. 되는데, 이게 이제 정차, 그러니까 주차해 놓고서는 시동을 끈 채로 문을 잠궈두면 또 충전이 계속 되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시간은 지금 10시 57분이고요. 솔라루프가 3단계로 충전 효율을 보여주는데 지금 최고로 좋습니다. 이게 파랗게 뭐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엔 아예 꺼지기도 하고요. 비가 올 때도 꺼지고 밤에도 아예 꺼지고. 근데 이제 좋을 적에는 이렇게 한 단계, 두 단계, 세 단계 끝에 녹색 칸까지 가득 차거든요.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죠. 예, 이제 시간이 지나서 11시 57분이고요. 딱 1시간 지났습니다. 아까 10시 57분에 시동 끄고 문 잠궜고, 그때 76% 배터리 남아있는 채로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였었죠.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. 과연 저 솔라루프가 얼마나 자가 충전에 도움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. 아, 엄청 뜨거워. 카드를 넣어주세요. 뭐야, 더 떨어졌네? 75%에 393으로 떨어졌어요. 뭐야, 이거. 헐키. 왜지? 오 마이 갓.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. 지금 어떻게. 빼야겠네요. 솔라루프 130만 원짜리 빼고 그냥 65만 원짜리 비전루프 넣어야겠습니다. 야, 이거 되게 기대했는데, 어제 사진으로 찍었을 적엔 또 괜찮았거든요.